오늘의 1분 르바 소식 고고! 크리스 브루사드는 르브론 제임스의 경기가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스테픈 커리처럼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르브론이 포인트가드 스킬을 갖춘 칼 말론이라고 덧붙였네요. 그리고 라파커는 르브론이 레이커스 올타임 탑10에 들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버블에서의 레이커스 우승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네요. 르브론의 현재 상태가 퀘스처너블로 변경되었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이번 주 일요일 멤피스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스티브 커 감독은 클레이 탐슨이 자신의 방식에서 벗어나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제이아 토마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본 선수 중 코비가 최고라고 말했으며 그 누구도 코비만큼 하진 못했다고 하네요. 인디애나전 부상당했던 라멜로 볼이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클리블랜드전에는 결장한다고 하는군요. 니콜라 요키치에 이어 자말 머레이도 야로나 프로토콜에 들어갔습니다. 디에런 팍스는 세크라멘토를 떠나기 위해 팀의 트레이드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켄드릭 퍼킨스가 뱀 아데바요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도대체 뱀은 어딨냐고 말하면서 거의 클린트 카펠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새 팀이 포함된 제이 크라우더 트레이드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며 뉴욕이 크라우더 영입에 관심 있는 팀 중 하나라고 하네요. 하지만 언급된 세 팀은 피닉스, 미러키, 휴스턴이라고 합니다. 댈러스와 마이애미가 고든 헤이워드 영입을 노리는 잠재적인 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샬럿이 PJ 워싱턴을 트레이드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